안녕하세요. 메이커 솔리드입니다. 퓨전 360 러닝 37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셈블리 모델과 컴포넌트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로 살펴볼 주제는 컴포넌트의 리유즈와 디스트리뷰트라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어셈블리 모델에서 특정한 컴포넌트를 떼내서 독립적인 하나의 디자인으로 새로 세이브하는 걸 리유즈라 하고요. 그 반대의 상황, 즉 하나의 디자인을 다른 디자인의 새로운 컴포넌트로 인서트하는 걸 디스트리뷰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여기 새 디자인에서요. 먼저 빈 컴포넌트를 만들고요. New 컴포넌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석입니다. 스케치로 들어가서 단축키 C 누르고요. 평면을 선택을 하고 서클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디멘션을 넣고요. 완전 구속을 하기 위해서 여기도 디멘션을 넣어주겠습니다. 다음에 얘랑 얘를 수평 구속으로요. 자, 그렇게 하면 완전 구속이 걸렸죠. 네, 스탑 스케치 하고요. 자, 익스트루드로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길이는 20만 줄까요? 오케이 누르고요. 자, 바디가 만들어졌죠. 여기. 자, 지금은 빈 컴포넌트를 먼저 만들고 스케치를 한 다음에 바디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타임라인에 스케치와 익스트루드가 다 표시가 되고 있죠. 다음에 하나를 더 만들어 볼 건데요. 자, 탑 노드로 활성화를 옮기고요. 자, 여기서 스케치를 할 겁니다. 단축키 C 눌러서 평면을 선택을 하고요. 역시 다이아미터 30에 서클을 그리고요. 디멘션을 55를 줄게요. 그리고 위치를 잡아야 되겠죠. 버티컬 컨스트레인트를 선택하고요. 두 포인트를 선택해서 수직으로 정렬하게 해줍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완전 구속이 이제 걸렸죠. 스탑 스케치 하고요. 단축키 E 눌러서 매도 20만 익스트루드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아까는 요 밑에 컴포넌트였고요. 지금 위쪽에 더 상위에 있는 컴포넌트에서 이렇게 바디를 만들었죠. 자, 이 바디를 우클릭한 다음에 Create Component from Body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컴포넌트 2가 생기면서 바디만 따로 이렇게 이동이 되었죠. 스케치는 위쪽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타임라인을 확인해 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바디만 당겨왔기 때문에 이런 상태고요. 여기까지 좀 숨기고요. 네,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이 위에 세이브를 하게 되면 이 어셈블리 모델 전체를 이제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것 말고 이렇게 특정한 컴포넌트만 따로 떼내서 저장을 하려면 원하는 항목에서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Save Copy As가 있습니다. 네, 요거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눌러보면요, Save Component Copy As라고 뜨고요. 이름은 일단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Save를 하게 되면요, 데이터 패널을 열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이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있는 게 보이고요. 이제 저장이 끝났습니다. 리프레시를 눌러주면 아마 모양이 보이죠. 자, 얘를 오픈해서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열렸죠. 지금 보시면 브라우저에도 바디와 스케치가 그대로 다 있고요. 타임라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고요. 파라미터를 열어보면 모든 수치가, 입력했던 모든 수치가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하나의 완전한 디자인인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파라메트릭 모델링으로 수정하면서 작업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원래 디자인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 바디에서 전환한 컴포넌트 얘를 네, 세이버로 해보겠습니다. 클릭하고요. 쭉 내려가서 Save Copy As 누릅니다. 네, 컴포넌트 2죠. 그대로 세이브를 하고요. 자, 데이터 패널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장이 끝났고요. 얘를 오픈해 보면요. 자, 두 번째가 떴는데 브라우저에 보면 스케치 항목이 없죠. 그리고 타임라인에 보면 베이스 피처라는 것 말고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 베이스 피처라는 건 이 디자인을 뭐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용했던 명령이나 히스토리 같은 건 다 무시하고 이 지금의 디자인 상태를 뭉뚱거려서 하나의 피처로 그냥 타임라인에 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파라미터를 열어보면 네, 당연히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수정하려면 디멘션과 파라미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Modify에서 Press Pull 단축키는 Q입니다. 얘를 눌러서 직접 페이스를 이렇게 건드려 가면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Direct Modeling이라고 하고요. 뭐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이거랑 이거의 차이점. 그래서 리유전 컴포넌트에서 파라메트릭 모델링으로 작업을 계속하고 싶다면 이 컴포넌트에 반드시 이 스케치가 포함되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경우도 한번 해볼까요? 탑에서 New 컴포넌트를 하고요. 컴포넌트 3이 만들어졌죠. 여기서 다른 컴포넌트에 있는 페이스를 이용해서 바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로 들어가고요. 자, 컴포넌트 1의 바디에 페이스를 누르고요. 익스트루드를 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모양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면요. 자, 컴포넌트 3을 확장을 해 보면 바디가 만들어져 있죠. 근데 이제 스케치를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스케치는 없고요. 기준면은 이 컴포넌트 1의 바디의 페이스가 되겠죠. 타임라인을 보면 스케치 없이 익스트루드만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얘를 세이브 해보겠습니다. 세이브 카피 S를 누르면 저장이 되고 있고요. 오픈해서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파일이 열렸고요. 자, 역시 브라우저에 보면 스케치는 없습니다. 만든 게 없으니까요. 아, 타임라인을 보면 베이스 피치에다가 익스트루드까지는 이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익스트루드에 노란색 에러가 떴죠. 자,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리뷰 워닝을 눌러 보면 됩니다. 자, 지금 레퍼런스 페일리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를 익스트루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컴포넌트에 바디의 페이스를 기준면으로 이용을 했는데 그 바디가 같이 따라오지를 못했죠. 세이브할 때. 그래서 기준면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요. 페이스 1이 미싱이라고 뜨죠. 이런 노란색 에러는 이제 페이스를 캐시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진행해도 별 문제는 없지만 뭐 이런 에러가 뜬다는 건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뭐 네, 익스트루드 여기 길이와 테이프 앵글 이것만 기록이 되어 있고 스케치는 따로 우리가 만들어 준게 없기 때문에 파라미터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원래로 돌아가서요. 네,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는 게 프로젝트 스케치를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탑에서 New 컴포넌트를 만들고요. 사과가 만들어졌죠. 스케치로 들어가서 XZ 수직 평면을 선택을 하고요. 자, 단축키 P 눌러서 프로젝트입니다. 바디로 바꾸고요. 자, 다른 이 컴포넌트에 있는 바디를 프로젝트 하고요.
스탑 스케치 한 다음에 네, 단축키 E 눌러서 얘를 익스트루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오케이 누르고요. 자, 이 컴포넌트 4는 지금 바디와 스케치가 다 있고요. 이 스케치는 이 다른 컴포넌트에 있는 바디를 기준으로 이 스케치를 우리가 따냈죠. 자, 얘를 그러니까 타임라인에 보면 스케치와 바디가 다 있고요. 익스트루드가 다 있고요. 자, 얘를 세이브 해보면 Save Copy As입니다. 네, 오픈해서 열어보겠습니다. 네, 열렸죠. 자, 바디와 스케치가 그대로 다 있고요. 완전 구속된 스케치가 뜨고 있는데 근데 내용을 보면 타임라인에서 내용을 보면요 베이스 피치가 있고 스케치랑 익스트루드가 있는데 스케치에 역시 노란색 에러가 떴습니다. 확인을 해보면요 네. 프로젝트 1에서 에러가 떴다고 했죠. 역시 레퍼런스가 페일리어로 떴고요. 자, 그러니까 이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다른 컴포넌트의 바디 실루엣을 우리가 프로젝트로 땄는데 그 다른 프로젝트의 바디는 같이 따라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기존 바디가 없어져 버려서 네,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요. 네, 스케치로 들어가 보면 네, 이렇게 노란색으로 에러 표시가 뜨고요. 그래서 얘를 지워주고 뭐 이렇게 이 스케치를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진행을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레퍼런스를 캐시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파라미터를 열어보면 네, 익스트루드만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 스케치가 있다고 타임라인에 스케치가 표시가 되지만 에러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 뜨지를 않고요.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한 다른 컴포넌트 바디를 프로젝트한 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지금까지 컴포넌트를 어떻게 만들고 바디를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리유스 할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뉴 컴포넌트, 그러니까 empty 컴포넌트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서 스케치를 하는데 그 스케치도 뭐 다른 컴포넌트의 바디를 레퍼런스로 하지 말고 그 컴포넌트 자체에서 바디를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 뭐 이건 이제 오토데스크에서도 정석으로 권장하는 방법인데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디자인을 하는 건 상당히 불편하고 시간도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뭐 모든 컴포넌트를 뭐 다 리유스 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노란색 에러는 레퍼런스가 없어져서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계속 할 수 없을 뿐이기 때문에 수정을 할 필요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고요. 혹시 수정하더라도 다이렉트 모델링으로 작업을 계속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컴포넌트를 만들면 되는 거고요. 아, 이건 내가 나중에 뭐 다른 디자인에서도 계속 써야 되겠다 싶은 그런 게 있으면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되겠죠. 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급하게 막 작업을 하다 보면 뉴 컴포넌트를 만드는 걸 깜빡하고 바디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활성화 버튼을 원하는 위치에서 누르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르는 걸 깜빡해서 엉뚱한 컴포넌트에 바디를 만들고 뭐 이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조금 일단 좀 닫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탑 노드에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스케치를 뭐 이렇게 하고 바디를 만들었는데요. 아, 근데 이 바디를 이 탑 노드가 아니고 그러니까 컴포넌트 5로 만든 다음에 이 바디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뉴 컴포넌트 만드는 걸 깜빡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바디에서 create component 하면 컴포넌트 5로 바디가 만들어지지만 스케치가 따라오질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컨트롤 Z에서 돌아가고요.
자, 이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에 new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를, 자, 2번 스케치겠죠. 2번 스케치 얘를 잡아서 새로 만든 컴포넌트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떨어뜨려 주면, 네, 여기에 스케치랑 바디가 그대로 다 같이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뉴 컴포넌트를 만든 다음에 스케치를 하고 바디를 한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이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실제 모델링에서 리유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의 디자인을 불러왔는데요. 브라우저에서 살펴보면 탑 노드 아래에 컴포넌트 하나, 서브 어셈블리 두 개가 되어 있죠. 확장을 해보면 각 서브 어셈블리는 6개의 컴포넌트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트 6개, 와시 6개고요. 하나를 들다 보면 바디와 스케치가 각각 들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디와 스케치가 각각 들어 있죠. 그래서 얘는 뭐 이제 고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움직여 보면 뭐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리버트해서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요. 자, 그래서 내가 이 볼트와 와셔 이한 개를 이제 따로 이렇게 떼내서 저장을 해두면 나중에 다른 디자인에도 이제 계속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 와셔 1번, 볼트 1번 이렇게 두 개를 따로 이제 떼내서 저장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복수로 하게 되면 Save Copy As가 뜨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한 개씩 뭐 하거나 아니면 복수로 하려면 그두 개를 그 원하는 항목을 따로 이렇게 이제 어셈블리를 따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랑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만드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브라우저에 이게 작업이 많아지면 이 브라우저에 이 컴포넌트 항목이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일일이 브라우저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캔버스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셀렉트해서 컴포넌트 우선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하면 네, 딱두 개만 선택이 됐죠. 자,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카피를 해줍니다. 그러면 밑에 워셔, 볼트 각각의 컴포넌트가 한 개씩 따로 생겼고요. 구별을 하기 위해서 약간 밖으로 좀 빼줄게요. OK를 눌러주고요. 자, 지금 원하는 네, 컴포넌트 하나씩을 카피를 했고요. 자, 여기서 New 컴포넌트를 만든 다음에요. 아까 만들었던 두 개의 컴포넌트를 드래그해서 떨어뜨려 주면 됩니다. 그러면 컴포넌트 7 아래에 와셔와 볼트가, 카피했던 와셔 볼트가 들어갔죠. 여기서 얘를 우클릭 Save Copy As 눌러주면요. 볼트 앤드 와셔로 이름을 바꿀까요? 네, 세이브를 해주면 여기 볼트 앤드 와셔 저장이 되고 있고요. 자, 얘를 오픈해서 열어보겠습니다. 네, 디자인이 제대로 들어왔죠. 브라우저에도 와셔 컴포넌트, 볼트 컴포넌트는 있고요. 그럼 타임라인에 보면 네, 모든 에러 없이 모든 피처가 제대로 다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파라미터를 열어보면 와셔와 볼트 컴포넌트가 있고요. 각각 열어보면 네, 모든 네, 디멘션과 파라미터가 정상적으로 다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치를 바꿔서 볼트와 와셔의 네, 크기를 바꾼다거나 수정을 바로바로 할 수가 있겠죠. 여기 Construction Plane은 네, 앞에서 레퍼런스로 사봤던 부분인데요. 얘는 이렇게 전구를 꺼버리면 되고요. 얘를 이제 삭제를 하면 안 됩니다. 레퍼런스가 사라지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런 리유스는 뭐 자기 디자인 뿐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디자인한 거, 인터넷에 뭐 그런 공유한 디자인이 많이 있죠. 뭐 그런 거를 이제 살펴보다가 괜찮은 부분이 있으면
그 파트만 따로 떼내서 이렇게 저장을 해두고 그걸 이용해서 또 이제 본인만의 또 디자인을 또더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뭐 당연히 라이센스 관련된 부분은 뭐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네. 내용이 길어져서 디스트리뷰트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컴포넌트 리유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메이커 솔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